지금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제가 준비하고 있던 거랑 잘 조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고요.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부족하죠. 이건 정말 좀 좋은 기회죠. 좋은 창작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은 이제 막 스스로 푸시를 하게 되죠. 무용이나 뭐 음악, 뭐 다른 분야하고 같이 강의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제가 그 무용 분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선생님들 혹은 특히 이 지원 프로그램 재밌었던 거가 작가뿐만 아니라 그런 기획자 같은 젊은 기획자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주변 작가들은 만나기는 쉽지만 비슷한 나이 또래 기획자들은 만나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교육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연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생각하고 있던 공연 만들고자 했던 작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도 있고.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이 이제 저를 더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지난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렉처라든지 멘토링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후에는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녹음 지원, 이렇게 연주 지원까지 나갔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또 다른 전공 혹은 같은 전공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